어디 보자. 오, 다행히 녀석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니 조금씩 예전에 생기 넘치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간다. 사육사 아빠가 진짜 아빠 엄마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녀석도 알고 있겠지. 어느 정도 몸집이 커져서 다른 하마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크면 복순이를 엄마 아빠 있는 대로 보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만 더 참아주면 복순이가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태어나면서부터 혼자가 되어야만 했던 새끼 하마 복순. 아무쪼록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내야 한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사육사 아빠의 따뜻한 사랑도 언제나 함께 하겠지. 자, 2년 후 늠름한 어른 하마가 되는 날 꼭 다시 찾아올게. 그땐 엄마 아빠 품에서 반겨주기로 약속. 가슴이 탁 트이는 여름바다. 그곳에 마침내 박창호 오총사 그들이 떴다. 아, 보고 싶었어요. 갑갑한 도시는 잠시 안녕. 생애 처음으로 자연을 즐기러 떠나온 개성 만점 배경견들의 6박 7일 무궁의 여행 올스토리. 즐겨라. 그리하면 추억이 쌓일지니.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박창호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 5월의 어느 봄날, 무려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초대장을 받은 문제의 오총사들. 바른 견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저마다의 포부를 지닌 채 대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시골 마을 체험기. 정말 시작은 참 평화로웠더랬습니다. 하지만 아유, 그러지 말고. 아니, 똥개 형님들은 왜 이리 무서운지. 살벌한 탈세로 신고식 제대로 치르는가 하면 산책까지 산책. 이 지금 점지기한테 반응하고 집에 안 가려고 생각하나. 누군가는 하룻밤새 운명 같은 사랑에 빠져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한여름밤 청춘을 뜨겁게 불사르기도 했는데. 우. 그렇게 저마다 달콤살벌한 추억을 쌓는 사이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흘러 마침내 마을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그동안 객식구를 가족처럼 맞아준 고마운 어르신들과도 헤어질 시간. 오셔서 고생만 하시고. 아, 뭐 별 말씀이야. 아니, 냉장고 담에 안 붙는데 웃자고. 막상 떠나려니 발걸음은 무겁기만 한데, 하지만 이별이 있기에 또 다른 만남이 있는 법. 잘 쉬었다 갑니다. 이카 잘 가. 그래, 잘 가라. 그럼요, 되게 힘들죠. 아쉬움은 뒤로 하고 즐거웠던 추억만 간직한 채 박차고 식구들 드디어 두 번째 여행지인 바다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과연 이번엔 또 어떤 버라이어티한 일이 펼쳐지려나. 바다 양봉이에요? 부푼 기대를 안고 도착한 곳은 바로 완도. 전라남도 완도의 여객선 터미널. 자, 이제 이곳에서 녀석들은 생애 처음으로 멀고 먼 바다를 건너 또 한 번의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배 타고 간다. 이 배 처음 가보자. 그렇게 다들 서둘러 배에 오르는 가운데 홀로 고행길을 걷고 있는 녀석이 있었으니, 이건 걷는 것도 기어가는 것도 아니오. 킥 느려도 너 너무 느리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 네, 열심히 걷는데 저 봐봐, 차이 봐봐.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전에도 주저앉았는데. 아이고, 할머니 저는 듣게끔 해도 내 죽는다, 죽어. 아이고. 아휴, 이러다 까딱하면 킹만 나고 될 판. 결국 킹 안고 가야겠다. 야, 다 들어갔다. 무려 30kg인 녀석을 안고 달리기를 감행하는 성우 씨. 아, 오늘도 애먼 사람만 살 빠지겠다. 그리하여 위태위태했던 킹까지 간신히 승선을 마친 가운데 마침내 박차고 두 번째 여정 그 화려한 막이 올랐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가만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인 조용한 어촌마을을 감싸는 바닷가.